두 번째 질문 한번 해주세요. 남녀가 이렇게 사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. 네. 이제 뭐 오늘 1일이야?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부터가 1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, 맞아, 맞아. 기준이 뭔지 사귀는, 예. 애매한 상황에서 첫 키스를 해놓고선 아니라고. 나는 이제 사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는 아니라고 키스 그 사귀는 거 이렇게 또 맞아요. 답변할 수 있는 거니까 정확한. 그러네요. 이게 진짜 좀 애매할 수 있겠어요. 맞아요. 네. 네. 아. 고준 씨 왜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?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? 지금 만나고 있는데 언제로 할지 잘 모르겠어요. 기념일을 못 찾고 있어요. 기념일을 못 찾고 있어요. 기념일은 다가오는데 며칠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저 재범 씨 벌써 네. 썼네요. 네네. 예, 보여주시죠. 예, 둘 다 동의했을 때. 동의했을 때. 동시요? 야, 동의야. 동의야? 야, 동의야. 동의야? 동의야? 아, 귀여워. 동의, 동의. 아, 귀엽다. 동의는 우리 큰형이라니까. 동시. 네. 동의했을 때. 아, 그러니까 뽀뽀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. 나중에 이제 아, 우리 여자친구, 남친구, 알았어. 그럼 그때부터 이제. 저는 은정 씨는 언제예요? 스킨십. 스킨십의 아하. 시작. 역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. 스킨십 어느 정도의 스킨십? 손 잡는 것도. 손 잡았다고 사귄다고 할 수 있어요? 그럼 사귀는 거야, 사귀는 거야? 사귀는 거야? 이런 거 말고 단둘이 있어, 이제 단둘이 있어. 마음이 있어요, 이렇게 손을 그래도 잡지 않나요? 마음 없어 잡죠. 자, 그러면 손 잡는 게 사귀는 게 아니라고요? 네.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어요. 네네. 어떤 여자랑 손 잡고 가요. 네. 괜찮은 거예요? 가만 안 두죠. 왜? 안 사귀는데. 야, 잘 돌아간다. 은지원 씨. 맞아,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그러니까 손을 잡는 것도 어떤 그게 있으니까 손을 잡고 그럼요. 왜 손을 잡아. 우리 구체적이에요. 김웅수 씨는요? 네. 나도 재범분하고 똑같은데. 교제 동의다. 그러니까 사귀자. 무슨 표 같은데 표. 사귀자. 네.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야 내가 너 좋아하니까 결혼하자. 이렇게 사귀자라고 이야기해서 두 사람이 동의했을 때 그래 나도 오빠 좋다. 그때가 첫날 아닌가.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. 네. 네. 아, 이야기를 안 한다고? 왜냐면 이야기를 안 한다고? 왜냐면 서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보고 예, 만나보고 사귈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. 나영 씨 얘기대로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셨네요. 아니, 제 마음이 뭐야? 제 마음이잖아요. 제 마음이잖아요. 제 마음이잖아요. 이런 말들이 사실은 연인들끼리 오해할 수 있어요. 네. 말 그대로 손을 잡았는데 나는 잠깐만요. 좀 아래 거 살짝 볼게요. 혹시나 또 예. 아, 아니, 이 정도 아니에요? 아니에요? 네, 네. 어 지금 또 식땀이 쭉쭉 나가지고. 예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좀 진한 키스거든요. 어. 그러니까 이분 굉장히 다 주는 거예요. 마음을 주는 거고. 아 손과는 좀 다르다. 네. 예, 그러니까 진한 키스를 한 순간부터 아 이게 정말로 내 마음을 가져간 사람이. 동의해야 하는 거니까. 손 잡고 다니는 건 사귀는 게 아니에요? 아니죠. 그 친구도 다 잡을 수 있죠. 대학교 동기끼리 잡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. 입만 주고는 못 걷는다. 아니 남녀 둘이서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냥 둘이서 손 잡고 다닌다고요? 계속?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왜? 동기끼리는 예를 들면 아, 친구끼리는. 그럼 부인분이 다른 남자랑 손 잡고 다녀도 돼요? 그러면 손 잡았으면 아 나 이 남자랑 사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? 아 이게 그게 애매하니까. 그러니까 잡은 건데. 그게 감을 잘 잡아야 돼요. 그러니까 아, 이거 애매하네. 약간 애매해요.